방송이 됩니다. 이쪽에 이제 남산타워를 보시면서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오셔서 이제 보이시는 여기 내려오시면은 이제 성벽 있는 라인이 한양 도성 송정길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도성길을 따라서 길로 이제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시면은 이제 송정문을 보실 수 있으세요. 그 길을 저희가 이제 하나의 둘레길로 표현을 해봤고요. 먼저 케이블카 아래쪽에 밤에 가서 라산 송정이라는 스모키한 홍차를 가는 따뜻한 공간이 있습니다. 이제 아래쪽에 센 바람 눈으로만 즐겨주시고 이렇게 금방만 드셔보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우성길 밑으로는 토마금밥이 연상되는 한 이곳에 있고요. 비무로 만든 티라는 에그샐러드와 토피단 매운 대비 전거절비로서 과일과 함께 신한 킹크랩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저희 20원도 가져서 다양한 호텔을 한번 만들어드렸고 밑으로는 자몽을 이제 집에 나서 홈페이지로 만든 서버와 여기에는 파우더를 더해서 향과 맛을 더했습니다. 그런 다음 아래쪽에 맑게 보이는 건 자몽을 부드러운 수매 형태로 만든 젤리인데요. 이거를 작게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그 붉은색 옷은 헬리오프로비의 맛이고 중앙에 제가 함께 부어드리는 건 화이트 아스파라거스 소스인데 일단 발효를 해서 만들어봤어요. 이 소스를 곁들여서 맨 아래쪽에 맑게 보이는 자몽 젤리를 먼저 드신 다음에 메뉴판에 저희 스무로만 쌓아요. 근데 수선적인 스타일인데 리저브의 후도들이 좀 블렌딩이 돼가지고 굉장히 멋지고 수성된 풍미가 강합니다. 찰사이즈 그중에 여러 샴페인 하우스에서 약간 플라스틱 와인들이 있는데 찰사이즈의 기본 부분에 가장 좀 이제 힘을 기울이는데 굉장히 좀 다채롭고 좀 진한 느낌인데 오렌지나 약간 트로피칼 같은 그런 과즙 향과 은은한 그런 아니스 향이 포인트면서 스윗 사모아 느낌을 주는 스타일입니다. 아래쪽 보시면 플랫하게 눕혀져 있는 쪽을 이렇게 놔주시고요. 가운데를 두시고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주시면 천천히 이용이 가능하세요. 일반 글라스와 다르게 약간 스킨터 같은 좀 역할을 하는 잔인데요. 와인을 좀 풍성하게 좀 부드럽게 열어줍니다. 저희 이제 준비해드릴 브레드와 함께 드셔보시고 앞에는 스파 함께 드실 수 있는 버터 뼈를 우려가지고 이게 식빵이라는 형식과 육체를 넣어서 아주 생선이 다른 생선들에 비해서 식감이 굉장히 쫄깃해요. 먼저 아구살을 반으로 잘라서 드셔보시고요. 그런 다음 주변에 피메소스가 남을 수가 있죠. 질감 자체가 조금 우아한 듯 하지만 요거는 지역보다 풍성하게 있는 스타일이에요. 저희가 이제 연기 아래 남산을 비장산에 구워서 나오기 때문에 향과 맛이 굉장히 좀 다채로운데 같이 함께 드셔보시면 결과는 좀 매끄럽게 부드럽게 해주고 음식의 맛을 풍성하게 주십니다. 저희가 이 와인 핸들링 할 때 저도 오픈을 해놔요. 바로 드시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줄 튜린단에 같이 한번 드려볼게요. 비장칸 수리에서 구워냈고요. 한달까? 랍스터도 같이 비장칸 수리에 넣고 이제 이거는 이탈리아 움브리아 지방에서 온 겨울 배추인데 최대한 즐기실 수 있게끔 해서 이렇게 슬라이스 드려주세요. 이게 향도 향인데 식감이 되게 좋아요. 드실 때 이제 아래로 보시면은 천천히 이제 브레이드를 뺐내라고요. 큰 느타리거든요. 같이 드시면 훨씬 좋고요. 아래로 있는 후스는 닭 그 뼈를 가지고 스타를 우려내서 그 안에 다시 이제 랍스터를 넣어서 드실 때 셔플을 잘 이렇게 닦아서 아니, 아, 그렇죠. 많이 달라. 전라는 저희 알싸한 그런 맛이 더해봤습니다. 여러 후르시소들이 함께 더해졌고, 우측에 보시면 두지방향에는 양의 등심부인데, 갈비살보다 지방부위가 좀 더 풍겨있어서, 담백하게 드실 수 있으세요.
이제 귤의 크리스피한 귤칩을 얹었습니다. 이제 제가 구워드릴게요. 세로로 자르시면 돼요. 네. 손잡으시면 생일을 위해서 한번 일어나시면 아.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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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